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꽤 됐네요.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자, 기초 강의 들어갑니다. 자,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를 합쳐서 합니다. 유사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이 기초 또는 기본을 잘해야 된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총론 파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있어요. 자, 기본서를 먼저 하고 기본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프린트가 되겠네요. 자, 기본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총론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총론 10페이지. 10페이지. 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 그리고 위에 뭐가 있다? 공시법.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공법. 2차 공법. 그 다음 중개사법. 2차입니다. 그리고 1차는 민법이 있고 학개론이 있죠? 저는 2차니까 2차만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공법은 40문항, 중개사법 40문항, 그리고 공시는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누죠? 지적법. 그래서 12개, 12개. 그리고 세법은 16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공시와 세법은 같은 과목이에요. 같은 과목인데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운다. 그래서 공시법, 세법 합쳐서 40문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학습 전략을 짜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공법 어렵죠, 그죠? 공법 어려워요. 그리고 뭐가 어려워요? 공시법에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등기법은 뭐다? 반 정도만 맞자. 특히 공법은 50점만 맞아도 돼요. 그래서 공법과 등기법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략 과목이 뭐다?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80점 이상을 맞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절반만 맞자, 50점. 그래서 중개사법은 80점을 맞아야 돼요, 이상. 이 중개사법이 70점, 60점을 맞으면 거의 2차가 잘못됩니다. 80점. 그 다음 공시와 세법은 40문항으로서 합쳐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럼 10점이 남네요. 10점이 남어. 그럼 이제 이 어려운 게 뭐다? 공법과 등기법이 어렵고, 그리고 뭐도 어려워? 세법도 어렵게 나와. 그럼 전략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과 지적법은 쉽게 나와요. 평범하게. 그렇잖아요. 다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틈날 때마다 중개사법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점수 따기 위해서 지적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이나 공법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세법이네요, 오늘. 자, 세법은 16개인데 뭐다? 몇 개가 목표다? 10개.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운이 좋으면 한두 개더 맞추면 고득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거는 공법, 등기법, 세법이 어렵다. 그럼 어려운 거는 최선을 다하고, 그럼 전략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과 지적법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공시법과 세법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는 과목이죠. 한 과목. 그 채점을 합쳐서 합니다. 40점. 그래서 전체는 세 과목인데 나누어서 공부를 할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세법을 배우죠. 자, 세법은 뭐를 배워요? 전체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웁니다. 그럼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 건물 이런 거. 토지, 건물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전체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 토지 건축물 이런 거.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냐? 부동산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가지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고, 가지고, 팔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 가지고,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 팔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칠 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등록 면허세. 원칙이 몇 번 낸다? 한 번.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죠? 보유세는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라 그러죠?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 개인. 그러나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개인이 팔지 않고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팔면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는 세금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두 개네요. 그럼 출제 비중을 보면 취득세는 세 문제, 평균 등록면허세 한 문제, 합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출제자에 따라 어떤 애는 취득세 세 개, 등록면허세 하나, 어떤 애는 취득세 두 개, 등록면허세 두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 다음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개, 종부세 하나. 그래서 합쳐서 네 문제.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오죠? 다섯 문제. 종합소득세 하나.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적으로 여섯 개. 이러면 8, 6, 14개죠? 이렇게 각각 배운다. 각각, 각각.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금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소유권 이외에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매년 내는 거 재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각각 배운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뭘 배운다? 각각 배우기 앞서 모든 세금을 뭐라 그래? 조세라 그래요.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를 총칙 또는 총론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어떻게 한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 위주로 배운다? 총론. 모든 세금의 전체 내용. 그래서 총론을 잘해야 강론을 잘하겠죠? 그래서 총론은 어려워요. 전체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내공이 쌓여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급하면 무조건 잘못돼요. 차근차근 차근 꾸준히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프린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1페이지는 뭐다? 조세 총론 핵심 정리네요. 핵심 정리가 나왔고 2페이지는 뭐다? 세목별, 과세요건, 납세 절차. 그럼 세목이 뭐다? 세금의 종류. 그럼 옆에 딱 봐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5개 적어놨죠? 자, 그럼 총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0페이지. 자, 일단은 조세의 정의는 알고 배워야죠.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조세의 특징은 위의 세금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조달할 수 있다? 오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세금을 걷는가?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즉 과세 권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국가. 그럼 지금부터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금은 누가 거둘 수 있나? 과세 주체, 국가 지자체. 자, 그 다음. 그래서 반괄호 1번이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걷나. 그래도 공공요금이나 벌금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죠. 공공요금은 쓴 만큼 내잖아요. 수도료, 전기료, 수도세 하면 안 돼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과태료 벌가금은 제재 성격이죠. 이런 건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로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 111쪽 오른쪽 조세부과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재정수입 조달에 있다.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에 있다. 즉 재정수입 조달은 뭐다? 세금을 조달해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일반 경비에도 쓰고 특정 목적에도 쓰고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국방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고 복지 혜택 등도 주고 일반 경비 충당 목적, 즉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고 뭐 사회정책적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3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뭐다? 자,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거둘 수 있죠. 막 거두면 안 되잖아요. 과세권을 남용합니다. 과세권을 남용함으로 법에 의해서 뭐다? 뭐가 충족이 돼야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과세 요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 법에 의해서 첫 번째 줄 뭐가 나와 있다?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 지자체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강론 파트에 가면 과세 요건 유지로 배워.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입문 강의에서. 첫 번째,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납세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짜리? 과세 표준. 그리고 세 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밑에 4번은 대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어치 대가가 없어요. 즉 직접적인 대가는 없다. 그러나 세금을 걷어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죠. 또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잖아요. 간접적인 혜택은 있다. 세금을 내면은 그 돈으로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개별적인 보상은 없지만 간접적인 혜택은 받고 있다고 쓰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5번입니다. 별 딱 붙이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현찰.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도 된다?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럼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물건은 뭐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돈이 모자랄 때는 분할 납부, 없을 때는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물납. 그래서 우리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 여섯 개를.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그리고 재산세도 뭐다? 지방세.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 국세, 국세. 일단은 여섯 개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여섯 개는 국세, 지방세로 나눠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걷어가죠.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 국세. 자, 그럼 우리가 지방세에서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 뒤에서 다 배워요. 이건 총론이니까. 소방분 지역자본실세가 있고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있다.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죠? 근데 돈이 없어.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물납 받아주죠. 증여세가 아니고. 그럼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이런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계산할 때 그 재산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이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그럼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부동산 관련 뭐밖에 없다. 재산세가 답이다. 물납, 분할납부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출제 안 되는 게 있어. 상속 출제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뭐도 출제, 법인이 벌었을 때 법인세 출제 안 되죠? 그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도 출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세금은 출제가 안 되더라도 단독 문제는 없어. 그러나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무슨 세라고는 얘기한다. 국세입니다. 뒤에서 다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네. 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할 요건 네 가지. 그리고 밑에 5번,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뭐도 가능하다? 물납과 분할납부.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되는 거는 딱 하나 뭐가 있다? 뭐 있어? 재산세. 그러나 상속세는 분할납부 물납이 되는데 출제 제외.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쪽.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년부터는 다 우리 풀어봤어요. 그죠? 반드시 대표예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대표예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풀하기에 앞서 이 기출문제를 대표예제죠? 5번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처음 풀 때는 잘 안 돼요. 반드시 5번 이상 또는 3번 이상 최소 풀어봐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기출문제인지 응용문제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죠. 대표예제.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 답이 뭐다?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 답이 5번이네요. 답이 자 5번이 아니라 이거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리을이잖아. 리을. 답이 이거 그때 수정하라 그랬죠? 답이 4번입니다. 12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답이 4번. 그래서 해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리을밖에 없어요. 미음은 아니에요. 이 소방분 지역자문실세는 나중에 배워.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좀 수정시키고요. 그래서 대표예제. 그럼 기억 다 마찬가지야. 종합소득세도 똑같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돼.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돼.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돼요. 뒤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건 리을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과세주체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다? 국가, 지자체. 그래서 이와 같은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뭘로 구분한다? 지방세. 자, 국세. 자,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는 뭐와 뭘로 나나?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거둬가는 것을 내국세. 그리고 뭘로? 관세. 그래서 내국세는 국세니까 국세청이 담당이고, 그래서 해외에서 물품을 사갖고 오죠? 이런 거를 관세라 그래요. 관세, 그죠?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 관세도 국세다. 누가 담당이다? 관세청. 그래서 우리가 관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국세는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 세목, 세금의 이름이죠? 국세. 그래서 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걷어가는 거 내국세. 그리고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럼 우리는 내국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래서 국세는 이름이 몇 개냐면은 국세는 13개예요. 지방세는 11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국세다.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를 알아보려면 소득세 법.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벌면은 소득세. 법인이 벌면은 법인세. 그럼 법인세를 알아보려면 법인세 법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상속세.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특정 고가 물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 술 마실 때 내는 세금 주세. 계약서 쓸 때 인지를 첨부하죠? 인지세.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 그리고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교육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관련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농어촌 특별세. 그럼 토탈 몇 개가 있다? 13개. 세금의 이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딱 별 표시하세요. 소득세 별.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세. 이것도 별.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니까 인지세.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소득세. 항상 소득세 하면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세 글자로 소득세라 그래. 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다 법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라 그러나?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별표시하고 인지세 별표시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거 위주로 배우되 나머지는 출제 제외. 출제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은 알아야죠. 다 국세청 밑에 세무소가 담당하는 다 국세입니다. 세목은 13개가 있네요. 13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방세. 자, 그럼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특별시장이 걷어갈 수도 있고, 광역시장이 걷어갈 수 있고, 도지사가 걷어갈 수도 있고, 특별자치, 도지사가 걷어갈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걷어갈 수도 있죠. 자치시, 자치도도 걷어갈 수도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 관계법이, 뭐 지방세법도 있고, 지방세 기본법도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다. 즉, 이거를 뭐라 그런다?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지방세 관계법 중에서도 지방세법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세, 특별시장이 걷어가면 특별시세, 광역시장이 걷어가면 광역시세, 자치, 시장이 걷어가면 자치시세, 도지사가 걷어가면 도세 등등등 구분한다 이거지. 그럼 세금의 종류는 몇 가지다? 11. 그래서 11입니다. 지방세법에 11 세금 이름이 다 정리되어 있어. 1번부터 11번까지.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별표지, 취득세, 별. 그 다음 등록면허세, 별. 레저세도 지방세다. 지방소비세가 뭘까요? 소비단계. 그래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어가죠? 부가가치세를 걷어가면 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줘. 이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럼 지방소비세 하면 부가가치세의 일부다. 그냥 알아만 둬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면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문시설세, 지방소득세, 지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야? 네 개. 지. 자,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별 붙여요. 재산세. 별 붙이고. 그리고 5번에 지방교육세도 별.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지역자본시설세도 6번에 별. 그리고 자동차세는 출제 제외. 다 지방세예요. 주민세도 출제 제외. 거의 출제 제외돼요. 그 다음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담배소비세. 지방세.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은 첫 번째 취득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 번째 뭐다? 지방교육세, 네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8번 재산세, 그리고 10번은 주민세는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데 성립시기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민세도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자, 국세잖아. 자, 국세를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는 어디로 갈까요? 국세는 사람 따라다닙니다. 세금 징수가 사람 따라다니니까 주소지로 가. 주소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관할. 세무서가 걷어가네요.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도로 가야죠. 제주도로 가야죠. 전라도로 가야죠. 강원도로 가야죠. 즉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장이 걷어가잖아요. 소재지.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닌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 이렇게. 소재지예요. 국세는 주소지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광역, 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기초, 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고요. 자, 그럼 취득세. 자, 취득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소재지. 특별시장이 걷어가고, 광역시장이 걷어가고,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특광도세.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소재지.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요? 시장군수가. 자, 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죠.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갑니다. 도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일명 도구세라 그러고, 그 다음 재산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역시 구청장이 걷어가고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시군구세입니다. 세 가지가 필수예요, 필수. 다 강론에서 계속 배워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간다. 이유는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시군구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다? 구청장과 도지사가 걷어갈 수 있어. 일명 도구세.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 등록면허세는 등.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뭐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간다. 도구세. 그 다음, 여러분들 동네에서 뭐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럼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걷어간다.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 이제? 재산세는 도지역에 있으면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그래서 결론이 뭐다? 취득세는 힘센 자.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시장군수, 구청장. 단, 등록면허세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구세.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세권자를 한 줄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라고요. 자, 14쪽. 14쪽만 구분하자고요. 자, 도세, 도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시장군수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단, 자치도와 자치시는 11개 세목 모두 주인입니다. 자치니까 구분을 안 합니다. 자치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의미가 없어. 그럼 첫 번째 취득세의 밑줄 그어. 자, 취득세는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도지사, 도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살면은 누가 걷어가? 구청장. 나 특별시, 광역시장. 그래서 취득세가 옆에 나와 있잖아. 밑줄 딱 긋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밑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찾아야죠. 등록면허세. 도지역에 살면 도지사.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간다? 구청장, 구세. 그래서 도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밑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도구세. 자, 그 다음 재산세를 찾아야죠? 재산세.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시장군수. 그래서 시, 군 밑에 재산세 나와 있네요. 첫 밑줄 긋고.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구청장. 구 밑에 나왔네. 그럼 딱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세. 항상 물어볼 때는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도세가 아닌 건 재산세가 답이죠. 도세.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이거 특별시세죠. 취득세. 그럼 등록면허세가 답이지. 왜? 이 서울 특별시가 있어. 서울은 특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서울만.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증수하고, 그 서울은 25개 구청이 있죠? 서울특별시장과 그리고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그럼 첫 번째 도세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가 답이고, 특별시세가 아닌 걸 찾아 그러면 뭐가 답이야? 등록면허세가 답이라고요. 아,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다? 도세 아니잖아. 재산세.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특별시세. 이거 재산세, 특별시세 들어갈 수 있죠? 서울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거 다 쓰러진다고요. 그 기본만 알면 된다. 자, 밑에 대표예제.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목이 아닌 것. 그 세 개 갖고 답을 써요. 나머지는 다 특별시란 뜻이에요. 그럼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취득세, 특별시세, 재산세, 서울은 특별시세죠? 그럼 특별시세가 아닌 건 답이 등록면허세죠. 이렇게 세 개를 딱 기억하고 답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에요, 5번. 2번, 3번.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시세예요. 그리고 주민세, 지방교육세도 다 특별시세구나. 이렇게 항상 셋 중에 하나를 갖고 딱 찾으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딱 한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프린트. 자, 핵심 정리 1페이지 봐요. 그럼 세금의 이름 나왔네. 제일 왼쪽 순서를 알아야 돼요. 1번, 1번, 2번, 3번은 뭐다?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4번, 5번은 뭐다? 국세, 국세. 지방세, 국세를 먼저 정리해야죠. 일단 밑에 지방교육세는 지자니까 지방세. 7번,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예요.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 인지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10개 쭉 나와 있죠?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납, 분할납부 나와 있죠? 두 번째 간. 그럼 우리는 다섯 개 중에 물납, 분할납부가 되는 세금은 딱 하나 뭐가 있다?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 그럼 재산세 딱 보면 3번에 물납, 분납, 분납이 다 되잖아. 그러나 4번, 5번은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1번, 2번은 둘 다 불가능.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물납, 분할납부 관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과세권자에 따라 지방세는 구분하죠? 그럼 1번, 2번, 3번은 지방세는 세금이 어디에 귀속된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그럼 취득세는 특광도가 경비에 사용하고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소재지, 시군구. 그러나 4번으로 보면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납세지와 과세권자.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가고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